헤럴드경제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김두관 민주당 일극 체제 논쟁.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방송 토론회. 이 내세운 최고위원 선거도 신경전. 뭐 95%가 다 이재명으로 돼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당원 중심은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일극체제를 막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오른쪽 후보는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11시부터 KBS 이 후보는 24일 오후 11시부터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 토론회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하고 민주적 권리가 관철되는 민주정당이어야 한다며 여의도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들을 전부 이재명이 패거리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그냥 여시야 하면서 이재명이 패거리를 세워놨죠. 반면 김두관 후보는 공천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4.10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천 논란을 끄집어내 당대표의 이 후보를 겨냥했다. 자기 친명계만 갖다가 하고 나머지 호남 저기 3선 4선을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반면 김두관 후보는 공천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돼야 된다.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천 논란을 끄집어내며 당대표였던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김 후보는 40 총선 거 들먹일 필요도 없죠. 요 근래에 했던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호남 3선 4선 의원들 쟁쟁한 사람이 후보로 나오니까 전부 협박하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후보에서 탈퇴하게 해서 단일 후보로 내서 원내대표를 갖다가 박찬대를 갖다 뽑고 나머지는 또 전부 또 그 국회의장 선거 때도 나온 사람을 전부 협박하고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라 해가지고 친명계로 전부 뽑았잖아요. 거기에 호남 사람 하나도 없어.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 기반인데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 대구 출신이죠. 박찬대가 서울 어디 출신. 국회의장 전부 다 비호남이에요. 민주당이 호남이 김대중이 밑 바탕으로 해서 된 당인데 호남을 전부 배척해버리고 이제 다음에 호남 사람이 찍어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공천 과정이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친이 재명계는 살고 비이 재명계는 탈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 유행어가. 김 후보는 22대 총선 공정 과정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탈락했는데 탈락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박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에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가 돼서 탈락했다고 지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천 과정이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친이재명계는 살고 비이재명계는 탈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천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벌써 이꼬라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공천 가지고 이제 공천 장사 해먹으려고 마지막 법도 바꿨잖아요. 김 후보는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이 후보를 내세우고 경쟁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후보는 8분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 후보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한 후보도 있고 직권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후보도 있다며 거의 호의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후보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라고 물었다. 전부 이재명이 꼬봉이 되겠다고 호의무사가 되겠다는 거 뭐예요 호의무사가? 이 후보는 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지율은 무슨 뭐가 높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최고위원 후보도 당원과 국민 선택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좀 다양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게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선거 때 3선, 4선 의원 호남 출신들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압력을 넣어서 나오지 말아라고 단일 후보를 내세웠겠습니까? 벌써 뭐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자 김 후보는 최 후보 후보를 이재명 유튜브에 출연시킨 걸 보면서 이 후보에게 충성 맹세하는 게 아니냐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데 이 후보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려는 걸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운을 떼면서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자신의 공개 제안과 관련한 이 후보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 후보는 탄핵 문제는 사실 당이 결정한 일은 못 될 것 같고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아주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개헌과 관련해서 2022년 대선에 실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저는 개헌할 생각이었다며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독재적 수령으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비호남 출신으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바꾸고 있는 이재명의 독재 정치에 김두관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두관은 이재명을 겨냥해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박용진 전 의원이 이런 분들을 탈락한 이유를 이재명은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입법의 활동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을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에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감으로 자기하고 경쟁이 될 사람은 다 잘라버린 거죠. 이 사실은 내가 주장해온 이재명 대선에 도전할 거물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친명계로 판을 짜기 위한 이재명의 계략이었음을 증명됩니다. 열성 당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호남이 표를 주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뽑지 무슨 당원이 뽑아요? 당원 가지고 이제 선거놀이 하다가 호남이 민주당 비호남으로 다 돼 있고 호남이 이렇게 과세를 받고 인종석이라든지 이런 3선, 4선 의원 뭐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이런 대통령 차기 후보감들을 다 잘라버렸는데 이러면 호남이 다음에 이재명한테 표를 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일지도 없어요.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이재명 김두관 민주당 일극체제 논쟁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